놓쳤기 때문에 네. 기필코 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곽유빈 선수도 굉장히 지금 임종범 감독이 믿고 계속적으로 기용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또 한 번에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두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국골에서 황민아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화면 상단에 곽유빈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화면 하단에 황민아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백핸드로 연속해서 황민아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네요. 네, 황민아 선수가 굉장히 서브권이 좋은 선수예요. 네. 네, 본인의 서브권에 의해서 네, 득점도 많이 나고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렇게 이 볼을 잘 기다렸다 노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초반에 지금 분위기가 흐름이 좋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흐름 싸움이 이어지는 이 두 선수이기 때문에 황민아 선수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면 굉장히 또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하게 전환 잘 받아냈어요. 네. 곽유빈 선수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곽유빈 선수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선수예요. 네. 게임의 운영의 능력과 상대가 어디로 하는지를 정확히 조금 빨리 잘 파악하는 네, 그렇다 저렇게 기다렸다가 아주 카운터를 잘하죠. 그렇죠. 카운터 탑스핀으로 곽유빈 선수가 첫 번째 본인의 포인트를 가져왔고요. 자, 이번에는 백핸드로 포인트를 올리는 곽유빈 선수고요. 황민우 선수가 서브권에 의해서 바로 지금 잘 돌아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빈 곳으로 아주 리시브를 잘 처리한 곽유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전환을 해봤던 곽유빈 길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황민아 선수의 빈 공간으로 한번 연결해봤던 곽유빈 선수였습니다만 범실을 기록하게 됐고요. 2대4 두 점 뒤져있는 곽유빈의 서브 공격 주도권을 이어가면서 곽유빈의 포인트. 아, 집착하네요. 네. 네, 기습적으로 지금 상대가 붙는 거를 보고 곽유빈 선수가 아주 길게 기습적으로 잘 넣었고요. 네, 아주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차 쫓아가는 곽유빈. 여기서 포핸드로. 지금은 황민아 선수도 점수를 쫓아오고 있는 곽유빈 선수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사이드에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네, 아주 자유자재로 기술을 구사하네요. 네, 백핸드로 이번에 포인트를 올리는 황민아입니다. 네, 백핸드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완벽하게 몸을 잡아놓고 허리와 다리 중심을 사용을 해서 체중을 볼에 실었죠. 이 탑스피는 곽유빈 선수 대처가 어려웠어요. 이번엔 곽유빈 선수의 대처가 어려웠던 공격이었습니다. 황민아 선수를 상대로 곽유빈 선수도 물러서지 않고 좋은 공격.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왼손 선수들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해서 랠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핸드에서의 어떤 공격과 이 기다리는 어떤 전술 싸움이 지금 굉장히 네,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야, 지금은 네트 맞고 넘어오면서 행운의 득점을 하게 된 곽유빈 선수입니다. 자, 스코어가 5대6 한 점 차가 됐고요. 곽유빈의 서브 백핸드로 빠르게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아, 지금 분이 곽유빈 선수 본인 서브권에 너무 좋은 볼이었는데요. 네. 아쉬운 범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점 차가 더 벌어지게 됐고 정말 많이 아쉬워한 곽유빈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황민아 서브. 이번에 이 포핸드 황민아 선수 굉장히 좋네요. 네, 이 본인 서브권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상대가 딸려서 네 레시브를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돌아서서 포핸드를 아주 자신 있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백핸드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중력 싸움 곽유빈이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침착해요. 네. 그 블럭 상황에서도. 곽유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블로킹을 잘합니다. 확실히 저렇게 템포가 좀 유지가 될 때 변칙 상황에서 공격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침착하게 그걸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범실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공격하는데 잘 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이 무리가 되거든요. 네.
이번엔 곽유빈이 공격 주도권을 가지고 포인트를 또 한 차례 올렸습니다. 다시 한 점차를 만들어내는 북군치유쿨의 곽유빈입니다. 네, 곽유빈 선수는 서브권에서 상대 퍼사이즈 짧게를 굉장히 많이 잘 이용을 하고요. 네. 네, 상대를 좀 핫백으로 전환을 좀 많이 시키는 또 선수입니다. 네. 10대 8. 곽유빈. 또 한 번 포핸드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올리는 곽유빈. 결국에는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이롤. 아, 네. 지금 본인 이제 서브권에서 좀 서로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는 황민아 선수의 서브권인데 자, 어떤 포인트를 또 보여줄지. 아, 이번엔 황민아 선수가 좀 마음먹고 시도했던 공격이 좀 그대로 좀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네, 곽유빈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블럭을 조금 더 힘있게 밀어줬어요. 네. 그전에는 대주다가 지금은 조금 더 힘있게 밀어주면서 바운드가 길게 떨어지면서 황민아 선수의 범실로 이어졌죠. 그렇죠. 중요한 서브권에서 일단 한 포인트를 내주게 됐는데요. 자, 하지만 다시 포인트를 찾아옵니다. 나인홀. 자, 이렇게 황민아 선수는 일단 본인의 서브권에서 한 포인트는 내주고 한 포인트는 가져왔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곽유빈 선수의 서브권에서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참 주목이 됩니다. 뭐 급하지 않고 본인의 플레이를 펼쳐야 하는 양 선수들. 이제 곽유빈 선수의 서브권이 이어지겠습니다. 아, 백핸드로 황민아. 제대로 좀 회전이 걸리지 않으면서 곽유빈 선수가 좋은 서브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가 포사이드를 기다렸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곽유빈 선수가 그전에는 상대 포사이드로 많이 짧게 넣었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서브 변화를 주네요. 게임 포인트 곽유빈. 빈 공간을 열어 제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곽유빈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가 이 바나나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네. 마지막에는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대방에게 좀 변화를 줬어야 하는 바나나 플릭이었는데 좀 힘없게 들어간 장면이었어요. 네, 너무 조금 임팩이 좀 제대로 안 들어가면서 네, 좀 평범하게 갔죠. 네, 좋대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두 차례의 서브에서 어떤 포인트를 올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민아 선수는 한 개의 포인트만을 획득했고 곽유빈 선수가 두 개의 포인트를 모두 가져가면서 곽유빈 선수의 승리로 이 1게임이 마무리가 됐죠. 네, 이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네. 일단 좀 곽유빈 선수가 좀 안정감 있게 네, 일단은 첫 번째 네, 경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곽유빈 선수도 빠르게 좀 좋은 모습들을 챙기면서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갔고 하지만 황민아 선수도 본인이 자랑하는 플레이들이 초반에 잘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게임에서도 첫 번째 게임의 그 막판을 좀 잊고 그리고 경기를 좀 이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황민아 선수도 내용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네, 부상 때문에 경기를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서 어떤 판단과 그런 확신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살아나면 좋은 경기를 또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아 선수는 앞서서 한국 마사에와의 두 번째 단식에 나와서 박찬호 선수 상대로 3대 0 또 좋은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서브 활용이 굉장히 좋아요. 네. 곽유빈 선수가 이 상대 포사이드 짧게 이 남자 선수들 대부분 선수들이 바나나 플릭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상대 포사이드를 아주 잘 찌르네요. 백핸드로 전환하면서 포인트를 획득하는 곽유빈 선수입니다. 참 안정감이 있어요. 네. 네. 저렇게 곽유빈 선수가 손쉽게 포핸드와 백핸드를 자유자재로 전환하면서 상대방에게 좀 혼란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어려운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곽유빈 선수가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 황민아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제대로 이 타구들을요 굉장히 잘 구사를 했어요. 네. 각박적인 어떤 저런 느낌으로 네 구사를 했는데요. 재밌네요. 지금은 뭐 좋은 공격들을 잘 받아낸 장면들이 있었어요. 자, 황민아 선수가 공에 대한 좀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고요. 네, 선수들이 조금만 소리만 좀 들어도 이 볼이 조금 더 예, 깨졌다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예, 살짝 깨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결승전이다 보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에 선수들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황민아 선수의 서브.
빠른 박자로 백핸드를 성공시키는 황민아입니다. 이렇게 역시나 본인의 서브를 잡아냈을 때 황민아 선수가 포인트로 연결지는 능력이 역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황민아 선수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굽니다. 자, 곽유빈 선수의 이 공격을 좀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던 황민아 선수였고요. 투홀이 됐습니다. 첫 번째 서브 상황에서는 양 선수 모두 한 개의 포인트씩만을 올리는데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곽유빈 밀어내봤는데요. 곽유빈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곽유빈 선수는 본인 범실은 많지 않아요. 아주 그럼, 날카롭거나 강하진 않지만 네. 아주 차분하게 안정감 있는 타구를 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포핸드 전환 그러나 이번에 맞추지 못했고요. 황민아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블록 좋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런 수비가 있어야 공격을 하는 선수들에게 흐름을 좀 빼앗을 수 있는 이 수비하는 선수들인데 지금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좀 구사했던 황민아 선수였고요. 현재 두 번째 매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매치, 두 번째 게임 레시였습니다. 3홀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좋은 서브로 황민아가 득점해냅니다. 네, 황민아 선수가 워낙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 오랜만에 네, 굉장히 기습적으로 길게 잘 넣네요. 지금은 서브가 휘는 이 각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의 장점이에요. 네. 네. 왼손 선수로서의 어떤 각과 임팩이 손목의 힘이 굉장히 좋으면서 서브 득점이 참 많은 선수입니다. 백핸드 대결 그러나 벗어났어요. 지금 백핸드 대결도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서 좀 주고받았던 랠리였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회전을 많이 줬고요. 곽유빈 선수는 그것을 극보를 잘 활용을 하면서 네. 네, 아주 부드럽게 대처를 했죠. 파울! 팽팽한 두 번째 게임. 곽유빈의 서브. 포핸드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올리는 곽유빈입니다. 방금도 좀 곽유빈 선수가 완벽하게 여유를 만들어 놓고 좀 득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볼의 길목들을 곽유빈 선수가 잘 지금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진행이 되겠고요. 자, 현재 5-4 곽유빈 선수가 한 점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백핸드로 빠른 타이밍 곽유빈! 4-6! 이제는 두 점의 리드. 네,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네. 자, 저렇게 템포 조절을 하면서 본인 자유자재로 하는 이 랠리. 확실히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쿠 선수들이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해야 돼요. 네. 이 상황이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상황을 또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황민아 선수가 이 곽유빈 선수의 긴 포인트 탑스핀을 이끌어냈고요. 한 점 차로 다시 좁히는 데 성공을 하는 황민아 선수입니다. 그리고 황민아의 서브. 포핸드 네트에 걸립니다. 아, 네.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네, 곽유빈 선수가 지금 블록을 잘 했고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역습으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확실히 지금은 곽유빈 선수가 좀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힘 빼는데 3년 걸린다는 그렇죠. 그 말이 있죠. 모든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부분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건데요. 네, 선수들도 긴장을 하거나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굉장히 좀 무리가 오고요. 좀 뻣뻣해지죠. 그렇죠. 지금은 곽유빈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으로 황민아 선수의 범실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계속해서 양 선수들이 공략을 해내고 있고요. 다시 한 점 리드 곽유빈. 백핸드 좋아요. 지금도 곽유빈 선수가 지금 밀어 넣는 과정에서 바로 빠르게 좀 전환을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리시브에서 짧게 지금 잘 묶었고요.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이 백핸드 오는 걸 기다렸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날카로운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아, 이번엔 좋은 서브로 황민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네, 했습니다. 가운데로 기습적으로 넣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황민아 선수 서브 좋은 서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줘야 한국골에서 입장에서는 좋은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서브가 좋다는 건 초구에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 아, 네. 지금도 3구에 마무리를 지었던 황민아예요. 아, 결국에는 좋은 서브가 3구를 만들어내는데 이 공 좋은 공격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유리해요. 거의 이 서브권을 저희가 초구 1구 공격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것을 마지막에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황민아 선수입니다. 네. 에이돌. 포핸드 탑스핀. 곽유빈. 코스 좋아요. 네, 곽유빈 선수 박자를 굉장히 빠르게 하진 않고 거의 정방에서 하는데요. 네. 네, 코스 선택을 굉장히 지금은 뭐 포 쪽, 미들 쪽으로 네, 잘 공략을 했습니다. 이 한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본인 그렇죠. 서브권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선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결국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움직이면서 포핸드로 마무리 지어보려 했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나면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곽유빈 선수가 게임 포인트 상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짧게 보냈어요. 네. 네, 곽유빈 선수가 일부러 지금 길게 보내기보다는 짧게 보내면서 네, 상대의 어떤 네, 거리를 좀 박자를 빼앗았죠. 8대 10의 상황에서 이제는 황민아 선수의 서브 상황인데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좋은 서브예요. 황민아 한 점 쫓아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황민아 선수가 서브권 이후에 무조건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곽유빈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네, 저렇게 편안하게 이 백업을 주기보다는 변화를 주려고 하다 범실이 났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 곽유빈 선수가 지금은 황민아 선수의 네, 서브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3구 공격까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머릿속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구의 리시브권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임준만 감독이 바로 지금 타임아웃으로 뭔가 네, 작전을 또 서로 나누고 있죠. 네. 첫 번째 게임에서는 황민아 선수가 이 본인의 서브권에서 마지막에 이 한 포인트를 빼앗기면서 결국에는 이 곽유빈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황민아 선수가 하지만 1게임보다 2게임에 더 서브와 관련된 이 포인트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곽유빈 선수가 이겨야 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세 번째는 유력이 갈 수 있고요. 또 황민아 선수가 이번 게임을 이기고 지으로 해서 사실 전체 그 승부에 영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실 이 매치까지 내주게 된다면 사실 세 번째 이 복식을 준비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김민혁, 곽유빈 선수가 이미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에 임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민아 선수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황민아 선수가 어떤 작전을 펼칠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임아웃 이후에 현재 9대 10의 스코어입니다. 아하! 자, 여기서 리시브에서 범실을 기록하게 되는 곽유빈 결국 듀스로 이어집니다. 아, 나갔어요. 네. 네. 지금은 이 백사이드보다는 이 약간 포사이드 짧게 네, 이어졌는데요. 네. 확실히 서브 이후에 빈 공간을 한번 노려봐도 곽유빈 선수 좀 빨리 끝내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백핸드 오히려 황민아 선수가 게임 포인트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곽유빈 선수가 지금 이제 네, 급해지죠. 그렇죠. 네. 자, 타임아웃 이후에도 임종만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뭔가 조금은 풀리지 않고 있는 곽유빈. 결국에는 백핸드 탑스핀으로 황민아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을 챙기면서
1대1 균형을 맞추는 양 선수의 게임 스코어가 됐습니다. 아, 참 재밌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정말 10대7, 10대8로 이기고 있어도 네. 네, 상황이 한번 바뀌면 스코어는 이기고 있지만 흐름상은 불리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여지없이 그 상황이 나왔네요. 결국에 황민아 선수가 끈질기게 붙어내면서 역전승을 거두었던 두 번째 게임이었고요. 이 흐름이 세 번째 게임에도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황민아 선수가 이 게임 후반에는 좋은 서브로 곽유빈 선수를 흔들어내면서 연달아서 서브에서 좋은 포인트를 만들어냈던 황민아 선수였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가 이 분진 서브권에서 3구에서 조금 연결을 시키기보다는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실 리시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범실이 좀 났죠. 박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도 한 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가 무너졌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균형이 맞춰졌고 중요한 이제 세 번째 게임 양 선수가 돌입을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황민아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을 챙겨내면서 게임 스코어 1대1. 앞서서도 이 길민석 선수와 김민혁 선수의 1단식 경기에서도 1대1 상황에서 결국 세 번째 게임을 잡아냈던 김민혁 선수가 매치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드 게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게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황민아 선수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결국 포인트를 올려내는 황민아.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되는 황민아 선수입니다. 원럽 포핸드. 지금은 황민아 선수가 살짝 좀 미끄러지면서 공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곽유빈 선수가 곧바로 원호를 만들어냈고요. 황민아 선수가 지금 미끄러지면서 사실 오른쪽 이 허리 쪽인가요? 좀 부여잡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네,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대로 좀 왔을 때는 네 약간 미끄러지면서 좀 동작이 좀 다른 동작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럴 때 부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백핸드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올려내는 곽유빈입니다. 참 이렇게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갔다고 해서 세 번째 게임까지 흐름을 가져오리란 법이 없는 이 탁구라는 스포츠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선수들이 그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지금 곽유빈 선수가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네. 네, 초반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좋아요. 지금 포핸드 탑핀 너무 좋았어요. 네, 각만 살짝 라켓 각을 바꿨거든요. 동작과 라켓 각이 지금 따로 놀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인트 모션이 정확히 들어갔죠. 그러면서 황민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잘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리드 곽유빈 황민아 서브 포인트 전환 결국은 득점. 황민아 선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황민아 선수는 본인 서브권에서 거의 완벽하게 지금 점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길어지다 보면 이 서브권에서 득점을 따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 올 때가 있겠죠. 넷. 황민아는 이 게임 후반부터 본인의 서브권을 잘 지켜냈습니다. 결국에는 또 한 번 본인의 서브권에서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3-0이 됐습니다. 오히려 황민아 선수가 점수를 딸 때는 이 하회전보다는 이 상회전 서브에서 지금 점수를 더 많이 따고 있어요. 네. 네, 그거를 곽유빈 선수가 좀 빨리 캐치를 잘해서 네, 그 포인트에서 좀 임팩을 정확하게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리시브에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 장면들이 곽유빈 선수 좀 많거든요. 네, 사실 많이 아깝죠. 그렇죠. 네, 공격에서는 강하게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던 황민아, 그러나 길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길게 끌고 가봤던 곽유빈이었고요. 다시 한 점 리드. 확실히 서브 상황에서 선수들이 본인의 포인트를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 밀어냈는데요. 황민아의 공격 성공. 굉장히 붙어서 했어요. 네, 곽유빈 선수가 약간 중진에서 조금 잡아서 채주는 어떤 탑스핀이 많기 때문에 황민아 선수가 굉장히 붙어서 네, 앞에서 지금 네,
반격을 또 이뤘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정말 라인 가까이 붙였던 좋은 탑스핀 공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황민아 선수의 날카로운 포인트 탑스핀이었고요. 네, 포인트가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날카롭으면서 지금 백사이드를 잘 누렸다가 네, 돌아서서 포인트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황민아 선수가 서서히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고 곽유빈 선수의 서브에서도 포인트를 빼앗아 오면서 본인의 어떤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야, 이번에 3부에서 좋은 공격이에요. 네, 너무 멋있는 포인트예요. 네. 지금은 황민아 선수가 오늘 펼쳤던 3구 공격 중에 뭐 앞선 공격도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상대가 본인 서브권에서 살짝 흔들리는 걸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아주 매섭게 네, 공격을 하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곽유빈 선수 리시브도 흔들 수밖에 없겠고요. 곽유빈의 서브 이번에 올려놨습니다만 곽유빈 선수의 포인트 다시 한 점 따라붙습니다. 네, 곽유빈 선수가 아직은 아기자기한 저런 어떤 포인트에서는 지금 점수를 좀 더 많이 네, 따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그 아기자기한 플레이들이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얻어내는 포인트가 좀 많을 필요가 있는 곽유빈 선수 입장이고요. 강하게 결국 이렇게 강한 공격 전환에서 포인트를 얻어내는 곽유빈 6-1이 됐습니다. 네, 곽유빈 선수가 잘하는 거는 저 상황에서도 정확히 상대 송곳점을 보고 타구를 해요. 네. 네,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하진 않지만 저기 상대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실제로 앞선 뭐 포인트를 얻어내는 여러 장면에서도 코사이드로 준비하고 있을 때 백사이드로 공략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전환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좋은 곽유빈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굉장한 사회전이에요. 네, 황민아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네,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 선수들이 황민아 선수의 서브를 어려워해요. 아, 그렇습니다. 다시 한 점 리드 황민아 7-6. 이번에도 좋은 서브로 포인트를 얻어내는 황민아입니다. 아, 답답할 거예요. 곽유빈 선수 지금 본인이 잘 해놓고 일단 리시브권에서 지금 포인트를 저렇게 쉽게 잃게 되면 사실 전체 흐름에 본인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금도 끝까지 보면서 한번 나가봤던 곽유빈이었는데요. 아, 그렇지만 여기서 백핸드 탑스핀 마저 벗어났습니다. 점수 차이가 석점 차이로 벌어졌고요. 두 번째 매치 황민아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을 잡아낼 수 있는 상황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황민아의 백핸드가 벗어났습니다. 황민아 선수가 한번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가까이 좀 붙으면서 이번엔 공격을 시도해봤는데요. 타임을 네. 네. 황민아 선수 쪽에서 타임 요청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중요한 스코어죠. 8점을 상대가 만들어냈을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끊어주는 황민아 선수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황민아 선수는 일단 본인의 서브 게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여태까지 잘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립을 네, 하려고 네, 일부러 좀 타임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아, 반면에 곽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이 좋은 서브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일단 3구를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일단 리시브에서의 범실을 조금 더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네. 네, 황민아 선수를 조금 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황민아 선수도 이 백사이드의 강점은 있지만 네, 상대 핫사이드 짧은 거에 대해서는 좀 범실을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곽유빈 선수는 황민아 선수를 잘 공략했던 이 반대쪽으로 공을 뿌리는 그런 공격들, 탑스핀의 공격들을 자유자재로 뿌려야만 곽유빈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고요. 황민아 선수는 이 본인의 또 좋은 서브를 활용해서 곽유빈 선수의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민아 선수 타임아웃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포인트도 이제 굉장히 좋은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본인 서브권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황민아 선수가 네, 또 작전을 네, 가지고 올 겁니다. 황민아 서브. 자, 이번엔 3구 대처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황민아 선수 또 좋은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날카로운데요. 네. 결국 게임 포인트 황민아.
박전의 서브. 결국에는 이렇게 세 번째 게임을 챙기는 한국골에서 황민아 선수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타임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렇게 안정감 있는 어떤 타구의 황민아 선수의 타구를 네, 지금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번 게임에 좀 주요했던 점은 아무래도 황민아 선수의 서브가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3구에서의 완벽한 어떤 공격력이 또는 곽유빈 선수의 허를 찌르는 이 서브권에서의 활용이 전체 지금 게임을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황민아 선수가 굉장히 지금 유리한 또 입지에 와 있죠. 그렇죠. 황민아 선수의 서브가 들어갔을 때 곽유빈 선수는 3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리시브에서 미스가 이 범실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포인트를 잃었던 곽유빈 선수였고 이렇게 되면 황민아 선수는 어느 정도 또 자신감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이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브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네. 네, 그렇다 보면 이 리시브권에 왔을 때도 조금 더 다양하게 본인이 좀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게임 포인트를 따내면서 이제는 두 번째 매치, 이 매치 스코어까지 1대1로 좀 만들길 바라는 한국거래소. 황민아 선수의 어깨가 여전히 무겁습니다. 곽유빈 선수가 황민아 선수의 어떤 그 서브권만 잘 커버를 하면 분명히 곽유빈 선수한테도 지금 게임, 좋은 어떤 포지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곽유빈의 서브로 세 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곽유빈 선수가 서브로 득점에 성공을 했어요. 네, 초반이 중요해요. 네. 곽유빈 선수 이 초반에 조금 네, 본인의 어떤 주도권을 좀 끌고 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공격을 보여줬던 황민아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원홀 그리고 황민아 선수의 서브권인데요. 왼손으로 강하게 때려보는 황민아 선수의 공격. 황민아 결국에는 3구로 또 득점을 하는 황민아. 곽유빈 선수가 확실히 좀 황민아 선수의 서브 상황에서 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 결국에는 또 한 번 황민아가 서브에서 좋은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곽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곽유빈 선수가 한번 시원하게 공격을 이어가봤습니다. 네, 본인의 장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브권에서 착실하게 일단 점수를 좀 따야겠고요. 네, 리시브권에서도 조금 더 네, 붙어있기보다는 네. 네, 조금 더 볼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죠. 네, 코스 공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2대 3. 이번에 네트에 걸리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본인의 서브권에서 두 개의 득점을 모두 올린 곽유빈. 3-1이 됐습니다. 이 전장면 랠리에서도 곽유빈 선수가 잘하는 이 상대방의 반대편을 좀 공략하는 그런 공격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할 곽유빈 선수고요. 황민아 선수는 계속해서 본인의 서브 상황에서 좋은 포인트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높아요. 이번에도 3구예요. 네. 확실히 좀 의식을 하는 네, 것 너무 보이죠? 좀 빨라요. 네. 곽유빈 선수 너무 좀 빠르게 그렇기보다는 볼을 조금 더 끝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4대 3. 황민아의 리드. 두 번째 매치 네 번째 게임이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는 곽유빈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네, 저렇게 차분하게 랠리를 진행하고 한두 화를 받다 보면 뭐 황민아 선수도 완전한 지금 예. 좋은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곽유빈 선수가 충분히 그 박자의 흐름으로 네, 황민아 선수를 또 네,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네. 폴. 백핸드에게 포인트 전환했던 네. 황민아 결국 범실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렇게 곽유빈 선수도 해야죠. 백핸드 대결에서 결국은 끈질김을 가져갔던 곽유빈 선수의 포인트. 이제는 곽유빈 선수가 한 포인트 리드를 잡게 됐고요. 곽유빈 선수의 이 네 번째 게임 어떻게 결과가 이어질지
지금은 잘 따라갔던 황민아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기습적으로 지금 잘 반대쪽으로 네, 옆면을 긁으면서 바나나 플릭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강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회전이 들어왔던 바나나 플릭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곽유빈. 아하! 공격 범실이에요. 6-5. 아, 곽유빈 선수 지금은 표정에서도 드러나죠.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찬스를 잘 만들었고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지금. 아, 황민아 선수가 뒤에서 굉장히 임팩을 지금 손목으로 스피를 줬네요. 네. 네. 그러면서 곽유빈 선수의 미스를 이끌어냈군요. 두 사람 와보세요. 게임 좀 빨리 진행합니다. 자, 황민아 선수와 곽유빈 선수. 지금은 조금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달라는 심판의 지시가 있었고요. 백핸드로 빠르게 받아냈습니다만 황민아의 득점. 네. 황민아가 서서히 본인의 장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날카로워요. 네. 네, 서버에 의해서 지금 이 3구에서는 더 완벽한 득점을 네, 만들고 있습니다. 황민아 선수가 확실히 백핸드에서 빠른 템포의 공격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곽유빈 선수의 빠른 포인트. 몸쪽에 네. 정말 바짝 붙였네요. 네, 긴 서브를 지금 활용을 기적으로 했고요. 네. 네, 중간중간에 저렇게 길게 넣는 서브 지금 네, 좋습니다. 네. 팬들이 워낙 좀 붙어서 테이블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대 7. 또 한 번 백핸드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올리는 곽유빈. 세븐홀. 황민아. 황민아 선수의 서브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서브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민아. 이번에도 3구 공격 성공합니다. 서브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네. 굉장히 이 백사이드 깊게 상해전 서브를 넣으면서 상대를 좀 흐트렸는데요. 서브 코스까지 아주 지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 7. 계속 이어지는 황민아 서브. 이번에도 3구 그러나 벗어났어요. 아, 네. 지금도 레시브가 완전 좀 많이 떴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좀 범실이 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민아 선수의 아쉬움을 좀 많은 또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롤. 그리고 곽유빈 선수가 이제는 서브 준비를 하겠는데요. 자, 이번엔 곽유빈 선수의 서브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에서 상해전 서브를 활용을 했죠. 네. 곽유빈 선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이번 서브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 8. 아, 지금 황민아 선수의 리시브 너무 좋았는데요. 네, 기습적으로 아주 짧은 페인트 모션에서 되게 좋거든요. 네.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던 황민아 선수의 리시브였습니다. 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네, 네, 아주 기가 막힌 리시브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인홀의 상황에서 이제 황민아 선수의 나인홀. 서브 상황일 텐데요. 중요한 포인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자, 벗어나요. 벗어났습니다. 아, 정말 노리고 곽유빈 선수가 푸시도 길게 주고 아주 깊은 코스로 퍼사이드로 봤는데요. 아쉽게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매치의 매치 포인트 황민아. 지금도 백핸드 탑스핀으로 완벽하게 공격을 성공했던 황민아였습니다. 강한 공격! 와요. 결국 3구로 이번 경기 마무리 짓는 황민아 선수입니다. 아, 굉장한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네, 황민아 선수가 예전의 어떤 기량들을 많이 또 회복했네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황민아 선수의 좋은 서브가 역시나 잘 잡아줬고요. 아, 곽유빈 선수가 그 황민아 선수의 그 서브들에 조금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포인트들 좀 잃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리시브 것만 조금 더...